했어요. 조선일보에서 한동훈을 통해서 윤석열을 좀 변심을 시켜보겠다, 김건희를 조금 재약시켜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 날카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대통령 앞에만 가면은 꼬리 흔들고, 대통령과 김건희, 윤석열과 김건희가 주는 강아지 밥그릇 주면은 그거 핥아먹느라고 바쁜 애가, 이게 방구석 여포라고 하잖아요. 방구석 여포. 한동훈이의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방구석 여포, 방구석 동훈이라고. 지 옆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문제가 있다고 옆에서 부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와와와와와 막 맹견처럼 짖는 듯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앞에서만 바로 들어가면 바로 꼬리 확 말고, 윤석열, 김건희가 밥그릇 차려주는 대로, 개밥그릇 차려주는 대로 그냥 핥아먹겠다고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아니, 내 같으면은 대통령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지지율 20%로 떨어지고, 김건희의 공천 개입 사건까지 터지고 있는 마당이라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내하고 우리 깊이 있게 국정 타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당대표로서 한번 회담 좀 해보자. 그러면 용산에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당대표, 다음에 최고위원 6명인가 부르지. 원내대표 부르지. 정책위 의장 부르지, 사무총장 부르지, 당에서 10명을 불러. 그리고 대통령은 옆에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앉혀놔놓고, 또 지난번 총선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1대1로 부르기는 불편하니까 그 돼지고기 구워준다고 스물 몇명 불렀잖아요. 심지어 낙선한 원희룡이나 윤상현이나 나경원이까지 불렀잖아요. 한동훈이라는 애가 아무리 지가 한동훈이가 정치 초보라고 하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한동훈이는 윤석열이가 어이 한 대표 우리 1대1로 좀 만나서 긴밀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애들 아래 것들 제끼는 안 하고 우리 최고 둘이서 한번 이야기를 단판을 짓자. 이러면은 가야 되는데, 아 이거는 윤석열이가 야 여의도에 있는 똥강아지들 다 모여. 용산에 있는 똥강아지들하고 단체 미팅 시켜줄 테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개밥그릇에, 내가 밥그릇에 고기도 좀 얹어줄 테니까 먹어. 그런 자리에 쫄래쫄래 달려가는 게 그게 자랑이야? 무덤에 가 계신 김영삼 대통령 보수의 원조, 야당 생활을, 민주당의 야당 생활을 오래 했지만 민자당 이후에 현재 국민의힘의 사실상의 정치적 비조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김영삼인데, 김영삼 씨가 이 상황을 봤다면은 한동훈이한테, 아이고, 박근혜가 팔풍인 줄 알았더니만, 진짜 팔풍이는 저 한동훈이네. 야, 임마, 내가 민자당 당대표 하면서 노태우가 내 길들이려고 할 때마다 내가, 내 김영삼이가, 영삼이가 말이야. 노태우하고 김종필이하고 박찬원이하고 박살 내면서 내가 정권을 대통령 후보도 쟁취하고 당도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92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잖아. 한동훈이 정신 차리. 아이고 쪼다. 진짜 쪼다. 여러분들이 당대표, 국민의힘의 당대표이면요, 지금 국면에서 윤석열이 우리 1대1로 만나자, 만나서 국면 타개를 위해서 핵심적인 현안을 결정짓자, 이런 1대1 회담을 하자고 하기 전에는 가면 안 되는 거야. 가면 똥강아지가 되는 거라니까. 이미 당대표 당선되고 63% 지지를 받고 있는 당대표가 된 한동훈이를 똥강아지 취급을 했잖아요. 한번 똥강아지 취급을 당했잖아. 근데 한동훈이는 똥강아지 취급당하는 게 너무 좋은 모양이야. 역시 집을 살짝 당대표 경선 때
집을 살짝 가출했잖아요. 애완견에서 가출해가지고 해병특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가출견을 며칠 한 달 정도 해봤잖아요. 한 달 정도 하면서도 늘 마음이 막 두구마 세구마 두구마 세구마 두구마 세구마 윤석열 김건희가 보낸 가출견 잡아들이는 그 동물 구조 동물 그 가출견 그 잡아들이는 무슨 협회 있잖아요. 거기서 내 잡으러 오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당대표 당선이 되고 나면은 그때가 힘이 제일 셀 때잖아요.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 취임식 전에 대표 당대표에 그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되는 날 힘이 제일 센 거거든요. 취임식은 인수위 단계 6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취임식 하는 건데 한동훈이도 당대표에 당선된 날 힘이 제일 센 거라고. 그게 100이야. 그 100에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쫄래쫄래 들어가가지고 애완견 윤석열이가 차려주는 개밥그릇을 그 다른 똥강아지들하고 윤핵관 똥강아지들 국민의힘의 여의도 똥강아지들하고 똑같이 궁디 까고 오줌 질질 싸면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용산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개밥그릇에 머리 쳐박고 핥아 먹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더냐? 아이고 동호이 진짜. 도대체 나는 한동훈 옆에서 그 컨설팅 한다는 그 한동훈 옆에서 제갈공명 노릇하고 있다는 신주호란 놈 입으로는 맨날 뭐 여러 번 인터뷰 하잖아요. 최근에도 인터뷰 했잖아. 대통령 지지율 20% 상태에서는 국정 수행이 불능 상태니까 당과 정이 협조를 잘해야 된다. 말로만. 그러면 임마 신주호 씨 당신 운동권 출신이고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운동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자거든요.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기획력이 있는 친구예요. 신지호라는 자가 제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해봤는 자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의 오른팔이에요. 한동훈의 브레인이라고 정치 브레인 전략 브레인이라고 한동훈의 장자방이 신지호인데 아니 신지호 니는 뭐 하는데 왜 한동훈이를 자꾸 똥강아지로 자꾸 밀어넣느냐고 정말 아이고 애완견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동훈이는 가출견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마음이 콩닥콩닥해서 윤석열이가 풀어놓는 가출견 잡아들이는 그 동물보호구조협회 뭐 또는 저기 가출맹견 때려잡는 무슨 그런 그 있잖아요. 사냥꾼들 그 도시의 사냥꾼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을까봐 쫄렸던 거지. 그러니까 애완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당대표 경선할 때 63% 얻었을 때 왜 얻었느냐? 나경원이 때리 패고 나경원이를 거의 죽일 듯이 두드렸잖아요. 진짜 나경원 죽을 뻔했어요. 그때 한동훈이가 찌르는 칼에 나경원 진짜 죽을 뻔했어. 나경원이를 거의 사경으로 몰아넣었거든요.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 의원님께서 저기 기소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불법 청탁한 거거든. 정치인한테 검사가 이미 불법 혐의로 빠루 사건으로 선진화법 위반으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 들어가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나경원 지를 빼달라고 했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완전한 청탁 검지 정치적으로 이거는 끼기예요. 끼. 나경원 거의 죽다 살았어요. 그때 표정 보셨잖아요. 나경원은 완전히 그냥 사색이 된 표정이야. 원희룡이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울었잖아. 나경원이가 분해서. 근데 분해서 울었겠어? 겁이 나서 울었지. 와,
석열이도 윤석열 오빠도 무섭던데 한동훈 저 새끼도 또 무서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나경원한테 하듯이 윤석열 김건희한테 했으면은 지금 한동훈의 인기가 이재명이 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을 건데 한동훈이가 DNA가 파블로프의 개 상태인 거지. 애완견에서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아랫도리가 후들거리고 다시 자신의 주인을 보게 되면은 오줌을 질질 싸는 파블로프의 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좀 싸내답게 보였잖아요. 원희룡이 박살내고 나경원이 박살내고 하니까 와 동훈이 세네. 그래가지고 범보수 진영에서 63% 받은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야. 에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똥개들한테는 야수 늑대인 것처럼 굴다가 진짜 호랑이인 윤석열 앞에만 가면은 똥개의 본질을 보여주는 한동훈이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강약 강한 자에게는 늘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늘 강하다. 강약 약강 한동훈. 강약 약강 한동훈. 강약 약강 한동훈. 애완견으로 영원하다 한동훈. 한동훈. 나는 애완견이다. 나는 윤석열 김건희의 영원한 애완견이다.